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랩의 CJ입니다. 또 르브론으로 한번 살짝 나갔다가 다시 또 조던으로 돌아왔어요. 조던 1 하이 코트 퍼플인데요, 제가 구입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직구를 하나 했었고, 그 모델이 도착하기도 전에 나이키.com에서 리스탁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 뉴스가 올라오고 난 후에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갔는데도 재고가 있길래 운 좋게 구입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모델은 나이키.com에서 구입한 나코텐 모델이고요. 코트 퍼플이 발매한 후에 얼마 있다가 조던 1 하이 로얄토 모델이 발매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코트 퍼플하고 로얄토 모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당연히 퍼플 컬러와 블루 컬러 두 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이 두 모델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메인 컬러인 퍼플 컬러와 블루 컬러 말고도 컬러의 콤비네이션에도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로얄토 모델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코트 퍼플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두 모델 중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 더 빠르게 디자인 보여드리고 시착한 모습까지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너무나도 지겨운 블랙박스에 빨간색으로 나이키와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의 박스로 되어 있고요. 뭐 다른 조던 1 하이 모델들과 동일한 디자인이니까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바로 모델명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모델명은 에어 조던 1 레트로 하이 OG로 되어 있고요. 모델 넘버 55088-500으로 되어 있네요. 사이즈는 제 정 사이즈 9.5로 구입을 했고요. 박스 열어볼게요. 신발을 꺼내봤고요. 역시나 무시무시한 모습을 또 자랑하고 있네요. 제가 무시무시하다고 하는 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신발끈이 묶여있지가 않아서 이걸 또 신발끈을 체결하고 실착 리뷰를 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막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숙제를 한다는 느낌으로 어쨌든 리뷰는 해야 되는 모델이니까 최대한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신발을 처음 꺼냈을 때 첫 인상은 상당히 이뻐요. 예, 이 퍼플이라는 컬러를 보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현대카드에서 퍼플 컬러의 카드를 발매하면서 광고를 했던 게 하나가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 프린스라는 가수가 있는데, 지금은 프린스라는 이름을 안 쓰고 기호로만 불리는 그런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의 퍼플레인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예, 그 노래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검색하셔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명곡 중에 명곡 이거든요. 그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퍼플이라는 컬러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러를 처음 봤을 때 뭐 실루엣이나 디자인이야 너무나 지겹도록 봐온 조던 1 하이이긴 하지만 컬러 자체가 주는 신선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로얄토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뭐 메인 컬러인 퍼플 컬러하고 블루 컬러는 다르지만 로얄토 같은 경우는 전체 전체적인 가피의 디자인 콤비네이션이 요 발목 부분하고 토박스 윗부분 요 부분만 블루 컬러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블랙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루 컬러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은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코트 퍼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퍼플 컬러가 많이 쓰이고 토박스 부분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신선하면서도 프레쉬한 느낌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던 1 로우 짐레드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토박스 부분이 하얀색으로 들어간 게 계절감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 근래에는 조금 더 이뻐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근데 어쨌든 뭐 첫인상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하게 가까운 카메라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시착해서 느낌을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꽉 차게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면 전체적인 실루엣이야 다른 조던 1 하이 모델들과 100%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고, 이 보라색의 느낌을 전체적으로 한번 느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에서 보이는 거하고 눈으로 보셨을 때 차이점이 어느 정도는 있으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컬러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매력적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매력이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봐왔던 조던 1 하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발에서도 보라색을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조던 1 하이 같은 경우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막 조던 1의 매니아도 아니고 모든 모델들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코트 퍼플 같은 경우는 퍼플이라는 컬러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컬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토박스부터 빠르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 이 토박스 부분이 디자인은 다른 모델들하고 똑같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로얄토하고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얄토 같은 경우는 이 토박스의 윗면이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뭔가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코트 퍼플 같은 경우는 토박스부터 시작해서 턴까지 다 하얀색으로 컬러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고 프레쉬한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은 또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네, 가죽 같은 부분은 지금도 살짝 주름이 가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을 때 주름이 많이 가는 걸로 봐서는 뭐 당연히 천연 가죽을 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토박스의 사이드월 부분은 이 윗부분하고 조금 다른 가죽이에요. 표면의 처리가 조금 더 매끈하게 되어 있는 게 눈으로 보이실 텐데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이드월 가죽이 조금은 더 단단한 가죽을 사용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신발끈은 굉장히 평범한 칼국수 쉐입의 검은색 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신발끈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라색 끈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이 보라색 컬러가 지금 보시면은 신발의 보라색보다는 굉장히 옅은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진한 그런 컬러의 퍼플이었으면 훨씬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진한 퍼플 컬러의 신발끈을 구해서 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옆모습으로 넘어오면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기존의 조던 원들과 100%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컬러감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가죽의 질감도 가까이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하얀색 가죽하고 보라색 가죽이 컬러만 다른 게 아니라 질감도 살짝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하얀색 가죽은 요 토박스 부분하고 거의 동일한 마감이 된 가죽으로 보여지고 보라색 가죽은 훨씬 더 매끈하게 처리가 된 그런 가죽을 사용한 걸로 보이네요. 수우신은 검은색 가죽을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매트한 느낌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퍼플 컬러가 들어가 있는 가죽과 같이 약간은 글로시한 느낌을 줬어도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발목 부분의 조동 윙 로고는 살짝 누른 다음에 검은색 페인트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발목 부분의 검은색 가죽은 수우시에 쓰인 가죽하고 동일한 가죽인 것 같아요. 항상 그렇듯이 빵빵하게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뒤꿈치를 가운데서 봤을 때 역시 뭐 가장 섹시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조던 1 하이의 킬링 포인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힐컵이 굉장히 섹시하게 들어가 있고 크게 가죽 한 장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신발의 안쪽은 뭐 신발의 바깥쪽하고 100%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 텅에 들어가 있는 레이블, 요 레이블이 이제 조던 1 하이 중에서도 직물로 되어 있는 레이블들이 있고 가죽으로 되어 있는 레이블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 레이블의 소재를 다르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 남는 거 그냥 갖다 붙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델들에 따라서 요 레이블의 바탕이 되는 요 부분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키 수우시 에어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살짝 글로시한 느낌의 페인트를 사용한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텅의 겉에면 소재는 폴리에스터 소재, 바스락거리는 느낌의 폴리에스터 소재로 사용이 됐고 혀의 안쪽은 부드러운 느낌의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충전재는 항상 그렇듯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발목 부분의 안쪽은 이렇게 나일론 소재를 이용해서 직물로 구성을 해놨고요. 항상 그렇듯이 발목 부분에 충전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끈을 꽉 묶었을 경우에 발목 부분을 상당히 잘 지지해 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신발의 인솔은 평범한 검은색 직물을 이용해서 윗면을 구성해놨고 뒤꿈치 아랫부분에 나이키 수우시 에어가 보라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굉장히 얇은 페인팅을 이용해서 뭔가 판박이를 붙여놓은 그런 느낌이어서 신다 보면 금방 벗겨질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인솔의 바닥면은 굉장히 평범한 하늘색 스펀지를 이용한 걸로 보이고 두께도 상당히 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쿠션의 느낌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걸로는 예상이 되지 않고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회색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 항상 그렇듯이 실이 너부러져 있고 테이프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신발의 미드솔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디자인으로 된 미드솔로 되어 있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 굉장히 돌덩이처럼 단단한 강도를 보여주는 미드솔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웃솔은 가피의 컬러와 동일한 보라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가운데에는 나이키와 소시가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이 아웃솔의 퍼플 컬러하고 가피의 퍼플 컬러는 굉장히 컬러를 잘 맞춘 것 같아요.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게 보여지네요. 네, 이렇게 해서 조던1 하이 코트 퍼플의 상세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던1 하이의 디자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히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린 조던1 하이의 디자인 리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 컨텐츠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다른 부분들은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로얄토 컬러와 가장 다른 컬러의 콤비네이션은 토박스의 윗부분이 로얄토 같은 경우는 파란색, 이 코트 퍼플 같은 경우는 하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컬러가 다른 느낌도 있긴 하지만 이 토박스 쪽을 하얀색으로 하느냐 어떤 컬러를 넣느냐에 따라서 신발의 느낌이 살짝 달라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얀색으로 된 이런 구성의 컬러가 조금 더 계절감에 맞고 시원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이 코트 퍼프를 신고 신었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인지, 사이즈감, 힐 슬립, 전체적인 척하감이 어떤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2020년 4월달에 발매한 조던1 하이 OG 코트 퍼플 컬러를 신고 있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조던1 하이 모델이 리뷰에 있어서는 가장 끝판왕 레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신발 끝만 묶으면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해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신발끈을 묶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발을 신는 과정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신발 신는 과정은 지금 저는 거의 끝에 구멍 하나만 남겨두고 신발끈을 다 체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신발끈을 전체적으로 조금 꽉 묶어놓은 상태여서 지금 뭐 일체감은 상당히 좋지만 이런 식으로 신발을 신으시려면 굉장히 좀 힘드실 거예요. 예. 농구화이고 하이탑이다 보니까 신발을 신고 벗는 그 난이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난이도를 가진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발끈 구멍을 3개 이상 정도는 헐렁하게 풀어줘야 발이 들어가고 나오기가 쉬운 상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발을 신은 후에 전체적인 사이즈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코트 퍼플 모델도 275를 신고 있는데, 조던1 하이 모델을 신어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신발을 겉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보다 발볼에 있어서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을 주는 신발이에요, 조던1 하이 모델들이. 그래서 지금 뭐 꽉 끈을 해서 조금 더 그렇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조던1 하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을 주거든요. 새끼발가락 있는 부분부터 엄지발가락의 바깥쪽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 그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발볼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반업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발볼이 있으신 분들 중에 난 조금 더 여유 있는 착화감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1업까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정도로 볼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발볼을 제외하면 지금 뭐 엄지발가락이 토박스 부분과 간섭 없이 상당히 편안한 느낌이고, 뒤꿈치도 큰 문제 없이 잘 맞는 느낌이어서 발볼 정도만 맞춰서 구입을 하신다면 다른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타이트한 느낌을 좋아하고 발과 신발과 일체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정사이즈로 신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힐슬립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발이 신발과 전체적으로 지금 일체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역시나 힐슬립 부분도 너무나 잘 억제가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걸을 때도 뒤꿈치가 신발과 미끄러지는 느낌이 전혀 없이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신발의 쉐입도 쉐입이지만 역시나 하이탑 모델이기 때문에 발목까지도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힐슬립이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신발과 발과 일체감을 보여주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만약에 발볼 때문에 반업이나 1업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런 힐 슬립 부분이 조금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신발 신고 농구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생활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신으실 때 편하신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예. 어쨌든 저는 뭐 지금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발과 신발과 일체감 너무나 좋고 힐 슬립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착화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쿠션 부분은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단단해요. 신발 미드솔 안에 에어 유닛이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에어 유닛 없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쿠션감이 느껴지고 있고 이런 느낌은 뭐 뒤꿈치뿐만이 아니라 앞꿈치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도 그 얇은 인솔에서 느껴지는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 그 느낌을 제외하고는 미드솔에서 느껴지는 쿠션의 느낌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뭐 85년도에 발매된 신발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단단한 쿠션을 가진 신발을 신고 농구를 하는 게 효율적이었는지 신을 때마다 궁금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농구화들도 신어보면 조금 단단한 쿠션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마냥 물렁물렁한 그런 쿠션보다는 조금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드솔을 가진 신발들이 농구하는데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뭐 한쪽은 제가 발목 부분을 덮는 스타일로 지금 바지를 입었고 한쪽은 신발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신어봤는데 실루엣이야 다른 조던원 하이 오지 모델들과 똑같기 때문에 드린 말씀은 없지만 컬러감에 있어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컬러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조던원 하이를 이런 퍼프 컬러로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걸 수도 있지만 퍼플 컬러라는 컬러 자체의 매력이 상당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은 전체적으로 전달을 해드린 것 같은데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세를 보면 로얄토나 코트 퍼플이나 거의 비슷한 시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운 좋게 정가에 이 코트 퍼플을 구입했지만 만약에 웃돈을 주고 코트 퍼플과 로얄토 둘 중에 하나만 구입을 해야 한다면 저는 코트 퍼플을 구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쉐입이나 뭐 컬러에 있어서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디자인들을 봤을 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제 개인 취향이 보라색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면 볼수록 퍼플 컬러의 매력은 빠져드는 느낌이 드네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착 리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다른 부분이야 뭐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신발을 신었을 때의 이 퍼플이란 컬러가 주는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사이즈감에 있어서는 발볼이 굉장히 타이트한 쉐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조던 원 하이를 신어보시는 분들 중에 발볼이 좀 있으신 분은 반업은 거의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1업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또 피해갈 수 없는 코너 무게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5 사이즈의 조던 원 하이 오지 코트 퍼플 컬러의 무게는 425g 나오네요. 425g. 예, 425g이면 가장 흔하게 신는 맥스 97 가죽으로 된 모델보다 한 40-50g 정도 가벼운 무게니까 하이탑 쉐입의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무게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던 원 하이 오지의 새로운 컬러 코트 퍼플을 한번 살펴봤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컬러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 취향에도 너무나 잘 맞아서 저는 뭐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발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로얄토와의 차이점이 토박스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계절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네, 이번 주에 발매하는 신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덩크도 있고 아디다스 이지 700 모델도 있고 그 이외에 여러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원하시는 신발 꼭 한 번에 당첨되시길 바라는 마음 으로 오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퍼포